감상고기를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 구우며 연습생 시절 가장 뜨겁게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좋아. 不会煎烧酒. 아, 우리 프라이팬에 꺼내 봅시다. 그리고 네. 여기. 안 태울 수 있어요? 好像有一点困难. 试试看. 어, 제가 본 건 많아가지고. 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프라이팬에 열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아. 정말 너무 오랜만이다. 오케이. 나보다 요리를 모르는 친구가 너무 오랜만이다. 我以前真的不怎么做饭. 아, 괜찮아요. 실패해도 돼요. 但松贝宁也真的很辛苦当了那么久的练习生. 나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절대 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뭐래도 나는 가수를 할 거야 라는 내 마음가짐이 확고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안 흔들렸던 것 같아. 나 연습 다수到现在有没有什么后悔的事情? 어, 좀 뿌듯한데? 나는 후회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열심히 했어. 아, 연습생 때 약간 조금은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 연습생 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잖아. 데뷔.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영지입니다. 데뷔를 하고 나니까 어, 다음 내 꿈은 뭐지? 뭐 어디서 뭐 1등 하기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조금 추상적인 뭔가 이게 낫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목표를 이루니까 나는 그때 좀 어,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좀 방황했던 것 같아. 니코 스스로가 그 꿈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 방황하는 기간 없이 쭉쭉쭉쭉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那时候其实刚开始对自己没有什么目标只希望可以赶快跟上大家所以有一就是有一阵子会很迷茫的感觉 맞아 맞아. 나도 언니들을 따라가야겠다 꿈처럼 돼버리니까 안 좋더라고. 정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목표가 조금 더 뚜렷해지면 훨씬 더 좋은 어, 영향을 줄 것 같아. 근데 니코는 뭐 연습생 기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후회되는?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没有说到真的很后悔的事情但是会希望自己早一点有练习舞蹈就好了 因为每次在可能大家要自我介绍的时候都说哦我是什么担当什么担当但是因为更在团里面跳舞更厉害的跟唱歌更厉害的就是都有了那我讲担当的时候就很没有自信的感觉所以我就看大家练什么就赶快一起去练什么但是结果就是什么都没有做到好 근데 니코야 그러면 어때?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예능하는 것도 다 좋아하는데가 되면 어? 그러면 나는 맞는 엔터테이너네? 아. 어 이런 마인드로 좀 입력을 시키면 훨씬 좋을 거야. 아. 그리고 다 못해? 다 잘하지 않아도 돼. 다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모든 걸. 그렇게 막 다양하게 경험하던 와중에 니코가 어, 나 이거 좀 더 재밌다. 어, 나 이거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하는 게 생길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때 이제 탁 니코가 니코 걸로 만들면 되는 거야. 可能就是因为跟松贝宁的他以前的经历都很像就觉得他好像很懂我的感受所以就觉得跟松贝宁聊天很舒服希望可以成为跟松贝宁一样就是心里那么强大的人